종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풀어가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저희가 탐나는 주식 2PM의 특정 종목을 깊숙이 파는 코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박자 종목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봐야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국내외 건설관리사업 호조세, 그 가운데 한미글로벌 이야기해 주신다. 언급해 주셨네요. 한미글로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업체를 주목하는지 전체적인 업황,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야기 먼저 할까요? 네, 일단은 한미글로벌의 경우는 국내 최초로 국내 그 건설사업의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고층 빌딩이라든지 또 월드컵 경기장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용역형 CM과 그리고 책임형 CM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CM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우디에서 연속적으로 수주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아카리아 한미 수주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 에는 웨디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제타 지역의 어떤 복합 시설 등에 대한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달 이렇게 수주 그 부분에서 특히 해외 시장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성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주 시장 안에서도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한 과거에도 북한 관련과 또 수주와 그리고 시공 경험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남북 교업주로서의 매력 또 함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요즘 시장 자체가 워낙에 재미가 없다 보니까는 특히나 이슈가 높은 업종군 위주로 관심을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제가 좀 남북경협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일단 한미 글로벌의 경우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남북경협주로서의 매력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이슈가 살아있는 그런 관련주인인 만큼 앞으로의 추가적인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참 팀장님께서는 남북 경협주에 최근 아주 강한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데요. 각 종목들 나중에 저희가 한번 리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글로벌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숫자는 따박따박 나오는지 실적 볼까요? 네, 일단 뭐 작년 3분기 실적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작년 3분기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5.23%가량 증가를 했었고요. 또 영업이익도 15.97%가량 증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꾸준하게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실적 증가에 대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죠. 특히 인천항만공사라든지 또 뭐 삼성전자 그리고 리비아 등과 같이 발주처 이렇게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도 확대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도 이렇게 좀 어떤 하나의 또 성공 발판을 마련을 하기 위한 모습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미국과 그리고 유럽을 비롯해서 선진국 건설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과거 오텍이라는 회사의 지분의 70%를 매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결과적으로 자체 사업도 물론이고 또 이렇게 미국의 자회사의 오텍에 대해서도 호실적인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오텍의 경우는 또 미국의 몇몇 개 또 CM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몸집 불리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었고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뭐 어떤 좀 M&A라든지 이를 통해서 자체 사업 그리고 자회사의 성장으로 인해서 충분한 기대감을 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1일경 뭐 8,000원대였는데 지금 주가가 야금야금 많이 올라와 있고 오늘장 6%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한미 글로벌 실적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어요. 수급은 어떤가요? 최근엔 누가 사주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사는 주체가 없는지 이런 게 걱정되잖아요. 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 봤을 때 물론 외국인도 가끔씩 매수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기관인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기관
선에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좀 매수 수량을 늘려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기관권 안에서도 금융투자에도 매수가 눈에 띄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기관의 매수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어떤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일단 최근 들어서 기관의 적극 매수가 아무래도 좀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낙폭 과대되고 서서히 좀 더 바닥권에서 적극 매수를 할 수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급 현황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차트 분석 도움 요청 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는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눌림목 주고 상승 차트가 너무 이쁘네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가요? 네, 일단은 이제 오늘 한미 글로벌이 좀 강한 상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말자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조금 눌린 몫, 그리고 최대한 좀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단기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1,5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조금 더 눌린 몫 매수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더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봉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오른 것이 아니라 함께 거래량이 나와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함께 좀 나오면서 이번 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한 차례 어느 정도 저항선으로 좀 작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이평선 자체도 돌파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저항 라인이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은 다시금 방향을 새롭게 잡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에서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일봉으로 좀 다시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121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121선을 좀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가 중장기적 이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금 주가의 방향성 그리고 우상향으로 돌아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1차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다시금 이평선 자체도 좀 정배열로 서서히 만들어가는 준비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까지 확인했었고 이평선도 완전히 정배열로 바뀌어진다면은 추가적인 우상향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의 경우는 조금 더 높게 잡아드려서 12,500원으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의 경우는 10,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오늘 11,150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2,500원으로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네 박자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점수 어떻게 받았을까요? 실적과 차트에는 긍정적, 이슈와 수급 부분에서는 약간 점수를 좀 짜게 주셨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슈가 왜요? 네, 일단 이슈적인 부분보다도 저는 좀 단기적인 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슈로 봤을 때 물론 실적이라든지 또 어떤 CM 사업 부분에서도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자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시장 안에서는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중요하지만은 워낙에 좀 변동성도 좀 민감한 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적으로 시세로 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에 관심을 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미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고점 돼서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 또 지금 또 실적 자체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이면서 또 전평가를 받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차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많이 바닥권이라든지 낙폭 과대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미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작년 9월에 14,000원대까지 큰 폭으로 상세를 보이다가 현재로서 11,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낙폭이 과대가 되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바닥권에서 꾸준히 매수가 유입이 되었다라는 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박자가 계속적으로 좀 맞아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미 글로벌의 경우 만약에 좀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빠른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 한미 글로벌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남북 경협 모멘텀에도 기대 볼 수 있고 꾸준한 수주가 잡히고 있는 실적 증가 종목으로 한미 글로벌 저희 파헤쳐봤네요. 코스 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함께 네 박자 종목 시간 꾸려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